만나면 좋은 친구 MBC. 9월 늦더위에 아직도 물놀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의 물놀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겠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아주 선선하고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까 그동안 좀 미뤄뒀던 가을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참 좋겠죠?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와온 마을에선 가을 바다의 전력, 전어잡이 체험이 한참이라고 하는데요. 손맛 좋은 전어잡이에 갓 잡은 전어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까지 가을 전령 전어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가을 바다의 싱싱함을 낚고 싶다면 모두 이곳을 주목하라. 베테랑 어부들과 신나는 바다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와온 마을. 이곳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요. 가을에 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망둥어하고 새우가 한창 제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딱 전어 체험하러 갈 거예요. 전어지. 아, 이맘때 전어 체험 해줘야죠. 그럼 어디로?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가을이다, 가을이 아주 그냥 전어야. 가을 전어를 찾아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순천만이 내어주는 청정하고 풍성한 바다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다 체험을 시작한 지 8년째, 와온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 됐죠. 23년간 바다를 누벼온 김종석 선장님, 전어가 다니는 길목을 단숨에 찾아냈는데요. 곧바로 70m의 그물이 설치됩니다. 아, 일단 던져놓고 나면 이제 조금 이따 여기에 들어오는 거네, 전어가. 나가는 그물한테 좀 우리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왕님한테 빌어야지. 전어야 오너라, 전어 잡아오세요. 그런데 부표를 던지고 그물을 설치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빨라지는데요. 그물 다 풀어놨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빨리 지금 잡아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어 몰이 하는 거예요. 전어 몰이요? 네, 그물을 놔놓고. 네. 옛날에는 방망이로 막 두드렸는데. 네.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맥박고 놀아주면 전어 그물에 붙더라고. 아, 동그랗게 이렇게 동구나. 네. 전어를 가운데로 몰아서. 네. 아, 야,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네. 야, 이렇게 되는 거였어. 전어 지금 가운데 있을 거야 지금, 그죠? 그러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속도를 3배로 올려서 그물 주변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전어를 모으는 거죠. 잡아 올리는 거예요? 네. 잡아 올리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은빛 전어, 그 귀한 모습을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전어 올라오네. 올라와요?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복 있네. 야, 야, 전어 왔어요. 또 온다. 오시나요? 야. 전어 또. 전어 또. 전어 또. 나에게. 전어의 크기도 크기지만 아주 힘이 넘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보답. 야, 잡혀서 또 올랐어요. 야, 이게 바로 가을의 전어. 와온 해변에서 오는. 야, 이런 체험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전어입니다. 와온 해변에서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좋네요. 기분 좋아요. 전어 들어갑니다. 전어 입수. 컴온. 우와. 아, 여기서 뭐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막 거기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와온 전어가 뻘전어라. 네. 통통하고 딴 데 전어보다 더 고소하고 담백해요. 아, 기름기도 있고. 네. 야, 육기도 흐르고 살도 오동통통하고. 네. 야, 오늘 뭐 전어가 많이 올라오는데 전어한테 한마디 하세요. 전어야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와줘서. 야, 이거 엄청 올라온다. 이거 엄청 올라온다. 야, 이거 주렁기로 매달렸어요. 전어는 때를 지어 이동하는데요. 이동할 때를 노려서 신속하게 그물을 올리는 것이 포인트. 와, 아니 진짜 와온이 전어가 풍년이네. 야,
엄청나 엄청나. 얘들 다 올라. 계속 올라온다. 예. 와온 앞바다는 깨끗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갯벌을 품은 순천만을 끼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전어의 씨알이 굵은 것은 물론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천만 빨잖아. 처음 하러 오세요. 한 시간 남짓 전어잡이 체험 끝에 텅 비었던 통이 금세 전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잡은 전어는 모두 체험객이 가져가는데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군침이 도네. 군침이 도네. 네네네, 군침이 도라. 네. 어떻게 좀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네 네. 손맛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제가 전어 맛 제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네, 맛보고 가세요. 아우 맛있겠다. 자. 전어는 크기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다릅니다. 전어 중 크기가 작고 뼈가 연한 것은 회로 먹기 좋은데요. 깨끗하게 손질한 전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전어회 뚝딱 완성됩니다. 크기가 큰 녀석들은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구이의 재료가 되는데요. 신선함은 최고의 양념.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서 구워도 고소함이 일품이죠. 또 전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전어회에 가진 채소와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주기만 하면 어우 군침이 절로 돌죠. 고운 자태를 뽐내며 노릇노릇 구워지는 전어. 전어 굽는 냄새는 1km까지 퍼진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새콤달콤한 참을 수 없는 유혹 전어 회무침부터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전어회, 고소한 전어구이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가을철 별미 전어 한상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열심히 잡아올린 전어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만들어주라고.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꼭 살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거, 드시죠. 누가 옆에서 다 뺏어 먹으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빨리 먹어야 돼. 진짜 꿀맛이에요. 이렇게 된장빵에 대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꿀맛입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저 주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기가 차구나. 얼마나 맛있는가요? 더군다나 싱싱하니까 끝맛이지, 끝맛. 와, 내가 지금 생선을 먹는 건지 네. 깨를 먹는 건지 할 정도로 네. 고소함이 네. 일어났잖아. 와.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어. 누가 지나간 사람도 와서 다 뺏어 먹어버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 없어요. 저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도 쉬지 말고 얼른 먹어버려야 돼. 수업도 쉬지 말고. 내가 얘가 안 줬으면 내가 다 먹어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나 갈라니까 많이 잡수시오. 아 그래요? 네. 마음 편안하게 네. 제가 먹으니까. 네. 편안하게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주면 내가 다 먹어버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가을 전어 머리에는 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어는 머리부터 뼈째 모두 다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 할 수 있는데요. 야 양성화 리포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전어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와온 마을의 대표 손맛 정성자 어머니가 추천하는 전어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팁 하나. 향긋한 깻잎과 함께 먹으면 전어의 깊은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답니다. 참기름 한 바퀴 두른 뜨끈한 밥에 새콤달콤한 전어 회무침을 넣어 비벼주면 밥 두 공기도 금세 뚝딱입니다. 전어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칼슘 가득한 생선을 뼈째로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제철 맞은 영양 만점 전어로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푸른 바다의 짜릿한 손맛에 한 번, 고소한 가을 맛의 풍미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와온 마을. 바다와 함께 특별한 추억 쌓기가 가능한 와온 마을로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되겠어. 오늘 저녁은 무조건 매운 거다.
광주 매운맛집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곳 제가 제패하러 왔습니다. 역시 다들 똑같은 메뉴를 먹고 있군. 저희는 그 광주 광역시 월산동에서 16년째 매운 돼지 등갈비찜을 한 가지만 주 메뉴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돼지 등갈비를 생갈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찰지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등갈비를 가지고 오면 일일이 하나 포장해서 떼어내가지고 다 손질합니다. 핏물을 한 5시간 이상 빼가지고 그걸 삶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탑탑하고 그러는데 고추 시럽이 맛을 내면 깔끔하고 부드럽고 시원하면서 아, 이 맛 할 때 그 나는 맛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춰서 비율 음식은 비율이 맞지 않으면 절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고기엔 잡내도 없다고. 바로 소스랑 감자 넣어서 팔팔 끓이면 어? 벌써 완성? 2단계가 제일 맛있다지만 사장님, 저는 5단계로 주세요. 5단계는 너무 매워요. 일단 2단계 제일 맛있는 맛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념을 추가하시면 돼요. 3, 4, 5단계 양념만 추가하시면 더 맛이 나니까. 아,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사장님 말 잘 듣는 나란 손님. 매운맛에서 구원해줄 든든한 지원군까지 준비 완료. 당면부터 당장 익혀. 어? 이거 생각보다 색깔이 연한데? 맵긴 하려나? 촉촉하게 잘 스며네. 이제 슬슬 먹어볼까? 불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지. 등갈비라 너무 부드러워. 잇몸으로 뜯어먹을 수도 있겠어. 맵고 수인 내게 2단계 정도야 거뜬하지. 좋아, 5단계까지 한번 가보자고. 혹시 나 지금 떨고 있니? 더 강해져서 돌아왔구나.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어. 와, 맛있다. 근데 맵다. 불이야, 불이야. 내 입안에 불이야. 그래도 볶음밥은 못 참지. 어우, 볶음밥도 맵네. 인생이죠. 인생이죠. 맛을 원해서 온 손님이 많으면 나는 그걸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쭉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매운맛 받고 얼얼함까지 더블로 가자. 마라 수혈하러 왔어요. 와, 여기 되게 깔끔하다. 꼭 카페 같아. 저희 마라탕은 한우 자갈육수에 44가지 야채 골고루 넣어 들 수 있는 전문 마라탕집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 혹시 보양식 특집 아니죠? 마라탕에 중요한 건 육수죠. 육수가 생명이거든요. 한우 사골 육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원래
으르한 맛을 못 먹어요. 그런 예, 형식으로도 잘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이 컸어요. 어릴 때도 마라탕을요. 그런데 한국식 마라탕을 먹고서는 그런 자체의 향이 없어서 적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추와 마요로 직접 만든 수제 마라 소스. 마라를 직접 만들 줄이야. 직접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마라탕. 여긴 유독 재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배추, 청경채, 쑥갓, 버섯, 두부, 숙주 그냥 다요. 저는 4단계로 주시고요. 소고기까지 추가요. 여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구나. 육수가 찐이라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어. 저는 땅콩 소스 잔뜩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걸? 내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 재료마다 잔뜩 머금은 마라 육수. 먹을 때마다 쭉쭉 뿜어져 나오는데 아, 얼얼해. 자극 지대로다. 탄수화물도 챙겨줘야지. 매워도 계속 먹게 되는 이 중독성. 안 먹으면 섭섭한 꿔바로우도 한 입. 좋아, 점점 속이 진정되고 있어. 달달한 복숭아차로 이제 좀 살겠다. 저희 오픈은 시작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맛을 더 맛있게끔 만들어서 고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에 낭만 가득한 금빛 포차가 문을 열었다고 해요. 다양한 먹거리부터 흥겨운 공연과 또 이벤트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금산의 야시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인삼의 고장 금산. 이곳에 여름밤의 낭만을 더해줄 특별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맛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금빛 포차가 문을 여는데요. 오늘 야채 한다. 그걸 오늘 아침 올라왔어. 바람도 살라. 사람 울고 노래 소리 나지. 음식 맛있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나오니까. 짱! 짱! 대박의 짱이다. 신나는 공연과 재미난 구경거리로 금요일 밤에 활력을 더해줄 금빛 포차를 소개합니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자리한 금빛시장. 올해로 문을 연 지 41년 된 지역의 전통시장인데요. 온갖 다양한 품목을 다루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넉넉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머니! 요거 지게 한번 접어도 돼요? 오! 어머니 저 어때요? 잘 어울려요, 지게? 잘 어울려. 너무 한 집 지고 진짜 내도 돼요. 한 집 줘도 될 것 같아요. 포자를 오! 예쁘다. 오!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네. 세트 간 걸 좋아하세요? 이거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쁘죠? 네. 저의 색다른 변신을 기대해 주세요. 어때요, 어머니? 너무 이쁘네요. 너무 잘 어울리죠? 아유, 시장에 오니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쁘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만 원에 줄게요. 만 원? 네. 좋다, 좋다. 오케이. 만 원 콜. 만 원 콜. 포근한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재래시장입니다. 와, 건어물이 진짜 많다. 오, 맛있는 짭짜름한 냄새가 나는데. 아, 이거 김치에도 버무려도 좋고 양념에도 좋고 다 좋아요. 뽀얀 젖고개, 통통한 새우젓.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짠데요? 짠데요? 짭짜름해요. 아니 근데 사실 금산 생각하면 수산센터, 인삼시장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금빛이 정말 눈에 잔뜩 들어오는 금빛시장도 있었네요. 금빛시장이 보기보다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금산시장으로 있다가 3년 전에 금빛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빛같이럼 아름답게 시장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청년물도 있고 구상인들도 있고 있어갖고 친구가 조화를 이룬 멋진 시장이 금빛시장입니다. 금빛시장의 자랑 청년몰에는 라탕 공예품을 비롯해 다양한 소품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구경하는 재미도 안겨줍니다. 기름집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기분까지 즐겁게 해주는데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 여기 시장에 볼 게 정말 많은데 그렇게 사람이 없이 한가해요? 아 지금 축제 준비하라고 사람들이 지금 다 글로 모여서 그래요. 그쪽으로 가보세요. 빨리 가야겠다. 예. 신나는 도마 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은 금산 상인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사무실인데요. 저마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한데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다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다 모여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축제 하는 거예요? 금빛시장 야시장 축제가 있어요. 금빛시장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갖고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막식을 앞두고 시장 입구는 야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한데요. 끝도 없이 길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음식 부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야시장을 잠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아쉬웠는데 지금 다시 재개를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야, 아니 진짜 오랜만에 야시장이잖아요. 네. 저도 막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금빛 포차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의 기대 속에 금빛 포차가 문을 엽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공간은 아니죠. 우리 금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또 지역의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건 많이 이게 위축이 돼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통시장도 다시 한번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뜻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뮤지컬을 비롯해 댄스와 퍼포먼스 등 지역 예술인들의 신나는 공연을 보며 시민들도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모처럼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코로나 끝나고서 이런 공연이 열린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도 확실히 이 기분이 너무 업되고 너무 활기차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상인들도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야시장의 꽃은 먹거리죠. 닭강정을 비롯해 닭꼬치며 족발, 김밥 등 길거리 음식의 대표 메뉴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합니다. 야시장의 인기 메뉴 중 하나로 파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던 걸음 멈추게 하는 향기와 비주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옷집 사장님 아니세요? 왜 여기 계세요? 아 우리
금빛시장 상인회를 위해서 이렇게 포차, 금빛 포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오찜 사장님이 하셔가지고 맛이 막 이렇게 최고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우, 정말 맛있게 해요, 제가. 그래요? 오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하거든요. 정말요? 네네. 한번 그럼 먹어볼까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비주얼은 진짜 최고인데? 와. 아니, 잠깐만. 얼마나 푸짐하면 젓가락이 부러졌어요. 옷집 사장님의 아낌없는 정성과 손맛이 담긴 파전은 어떤 맛일까요? 아삭아삭 시키면 쪽파. 쪽파의 향이 향기차가 올라오고 쫄깃쫄깃한 오징어까지. 사장님! 업종 변경하세요! 금빛 포차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키다리 피에로가 풍선 인형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손등에는 깜찍한 캐릭터 그림도 그려줍니다. 모처럼 청년물 상인들도 실력을 발휘해 다로점도 봐주고 다양한 콘텐츠로 남녀노소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아기 데리고 오기 좀 민망할 수준의 그런 야시장이었어요. 진짜. 여기는 아기들을 위한 뭐 먹거리도 많고 깔끔하고 이런 즐길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보물 찾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보물 같은 것도 찾고 이제 이런 재미가 훨씬 애들은 지금 엄청 그래서 기대가 지금 많아가지고 저희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잘 이끌어만 나간다면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찾아주는 그런 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에 화려하게 빛나는 금산 금빛시장 금빛포차 많이 놀러오세요. 좋은 사람들과 낭만 가득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금빛포차 어떤가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신나는 공연까지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행복으로 채워드립니다. 금요일엔 금빛시장을 꼭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 이곳에서 아주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 버려지는 것들의 특별하고 색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전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들도 쓰레기로 만든 거래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죠? 오늘 어떤 작품들을 만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한 전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벽히 날려줄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폐품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 현장으로 가봅니다. 첼로 선율이 가득한 이곳. 지난 19일 도시재생 일환으로 마련된 학성 갤러리에서 피어라 풀꽃 장애인의 축하 연주로 전시회가 시작됐는데요. 버려진 것들의 그 반란. 자세히 보면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전시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다시 한번 소중한 자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것들의 유쾌한 반란.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전시는 오디오 작가님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피어라 풀꽃이 함께 폐품, 폐자원을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이 폐품을 활용해서 또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전시네요. 어떻게 이런 전시를 할 생각하셨어요?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피어라 풀꽃에서 낮 동안 활동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폐품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네, 활동을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네. 멋있었어요. 네. 오늘 연주하니까 어떠셨어요? 전시회 축하드려요. 전시회 축하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연주하면서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이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대호 작가의 정크아트 작품은 물론 느리고 서툴지만 꾸준히 익힌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전시회를 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처음에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조금씩 뭐 자기가 좀 익숙해지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같이 꽃부터 만들어서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저 매트 만드는 데는 한 두 달. 그래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는 6개월. 최종 연습한 기간까지 하면 1년 정도를 연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이제 작가님의 작품들이 있는데 네. 사실 보고도 아 이게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네. 이 친구는 그 자동차 그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아이들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은 이게 마라톤 뛰면서 다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만들어서 팔 운동을 시키려고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이 좀 있죠. 아, 지금 여기 다리도 움직이고 돌리면 손도 움직이면서 네. 네.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함께한 이번 전시. 정크 아트 전시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직접 만지는 오감 만족 체험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버려지는 팩폼으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뭐 그 자동화 기계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한 20년 전에 너무 그 일이 좀 지겹고 하다 보니까 좀 우연히 그 외국 잡지에서 그 거대한 그 정크아트를 이제 내가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무조건 시작한 게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네요. 버려진 폐자원의 의미 있는 변신이 많은 분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폐품이 보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잠재 가능성까지 발견하고 전시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자원의 가치 또한 일깨워주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직접 다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 전시를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여기 있는 작품들이 이색적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거 뭐 폐품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다는데 아 정말 요즘에 이렇게 환경 문제도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폐품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색 작품 전시에 더해 근처 역전시장에선 장애인 작가들의 정크아트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저희 눈치 없는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작가님들이 그 병뚜껑으로 냄비받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같이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폐품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크아트를 해보실 수 있는 네. 거죠.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작품 도전! 쓰레기가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 창작의 기쁨과 환경보호까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역전시장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함께한 피어라풀꽃 장애인들의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이 갤러리 장소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학성동에서는 문화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면서 이사하고 남은 이사 잔존되어 있는 자원들 그리고 버려진 빈 집들 이런 것도 사실은 버려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학성 갤러리에서 자원을 주제로 하는 전시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에서는 어떤 방면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성동 갤러리에서 열린 오대호 작가와 장애인 작가들의 이색 전시회.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일상 속 폐자원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한 전시 현장이었습니다. MBC에서 선보이는 연애상담 프로젝트 청년들의 연애 고민 사연에 위로의 밥 한 끼 전해드리는 연애가 밥 먹여줘. 고민 상담은 물론 맛있는 음식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국력이다. 강원도 1인 가구 탈출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훈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역 청년의 연애 고민, 결혼 고민 들으면서 밥 한 끼 먹는 프로그램이고요. 100% 여러분의 사연으로 진행됩니다. 자, 강원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난해 8월 강원 18개 시군 중 16곳이 소멸 위험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주민 44%가 3년 안에 나는 떠나겠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또 2030이 연애 고민을 좀 풀어나가는 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스트 MC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MBC 그래피팅 막내로 네. 일하고 있는 마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춘천시 태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토박이입니다. 토박이? 네. 그러면 또 이제 공식 질문이죠. 지금 혹시 뭐 여론, 죄송해요. 지금 혹시 연애, 그런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뭐 딱히 없지만 네. 고민? 연애를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좀 아, 이 사람이랑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네. 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보세요? 저는 그냥 일단 착하고 재밌고 얼굴이 좀 얼굴? 얼굴 첫인상도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첫인상 중요하죠.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저 23입니다 완벽한 MZ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좀 결혼 연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MZ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만 13세 이상 국민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 결과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 20대, 30대는 각각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20대는 일단 과반수가 넘을 것 같고요. 50% 넘을 것 같고 네. 30대는 한 46%? 아 진짜? 20대가 52%, 과반수 조금 넘고요. 30대가 49.7%. 멋있다. 네. 둘 다 일단 결혼을 뭐 어떻게 보면 두 명 중 한 명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는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 미혼 여성의 경우는 22.4%에 그쳤거든요. 차이가 좀 나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미래 계획에 결혼이 좀 있는지? 결혼은 없지만 거주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가족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연애관이 되게 개방적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도착한 사연이 춘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에게 추천을 안주로.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네. 이제 약간 혼술할 때 안주로 좋은 쉽게 알고 계시는 에그이넬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본래 이름이 약간 샥슈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또 분위기 있게 혼자 즐기기 좋은 그런 안주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좀 어울리는 요리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간단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지수 씨 이번에 또 고민 해결과 더불어서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만들면서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일이 바빠 더 진전되지 못하고 끝난 2년 전의 소개팅 상대. 문득 생각이 나서 술 기운에라도 연락을 해볼지 고민이라는 오늘의 사연. 이런 제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많이 외로워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을 자꾸 회상하고 뭔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굳이 연애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조금 다양한 외부 활동이나 그런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럼 요리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전에 그 사람이 진짜 괜찮았다?
그러면은 그때 만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100% 맞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일한테 밀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잖아. 어쨌든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린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춘천 토박이로서 네. 추천 어디 가야 될까요? 운동. 운동.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러닝 크루나. 그렇죠. 진짜 정말 집단으로 만나서 네. 운동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추천합니다. 네. 또 그런 러닝 크루도 있고 크로스핏도 있잖아요. 그렇죠. 크로스핏. 저도 크로스핏 하거든요. 어? 목적이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는 단순 거, 운동? 재미로. 네. 진짠가요? 진짜죠. 일단 가면은. 굉장히 다들 이렇게 막 다 상의 탈의를 하시고 막 상탈? 이렇게, 네, 상탈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피지컬적인 면을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데 직장인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 뭔가 직장 스트레스를 서로한테 풀지 않는 거? 그거 스트레스가 그게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까 있다면 좋다고 하셨는데. 아. 저 진짜 좋은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가 제일 편한 사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런 감정도 자연스럽게 공유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좀 티를 막 내면서 오히려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약간 줄여줘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는? 여기서 이제 토마토 네. 소스를 넣어줍니다. 네, 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히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은 네. 한 통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반. 반 정도 넣어주면 되고. 아 근데 일단 소시지하고 제가 양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냄새가 너무 벌써 좋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네.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주선자한테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만나요. 둘이 만나요. 네. 그러 나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2년 전에 걔 진짜 잘 지내냐? 영수 잘 지내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말하면서 허공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잘 되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불을.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욕을 집에서 해드시면서 이 사연자분이 술 기운을 빌려서 예. 주선자한테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걔 잘 지내냐? 이런 느낌. 그게 1안. 두 번째는 춘천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 딱. 고민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씨의 요리 샥슈카 맞죠? 예, 샥슈카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와우. 어떻게 해요? 같이 치즈랑 같이 얹어서 와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찐입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깔깔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럼 요거는 주 몇 회 드세요? 저는 네. 그냥 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안 먹고 한 생각나면 그래도 한 번씩은 해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성공! 자, 그런데 이 사연자분에게 조금 네. 위로가 될 만한 편지가 왔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4년 전쯤 대학생일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사실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맥주 500 세 캔을 연달아 마시고 연락했습니다. 네. 근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인사 나누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안부를 나누고 싶은 옛 인연이 있다면 참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의외로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제겐 더 이상 고민이 아니지만 좋은 경험일 수 있다는 걸 나누고 싶어서 보냅니다. 하셨는데 이걸로 오늘 고민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각이 났으면 명료하다. 네, 어떤 이유든지 네. 일단 해보자. 샥슈카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한 새로운 인연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위로 편지가 참 컸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고민과 맛있는 요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기도 힘들다는데요. 이렇게 연애 고민을 함께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맛있는 요리 레시피까지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맛있는 샥슈카 먹으면서 마음도 말랑말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따라 연애세포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